오늘의 감동 사연 주제는요. 든든한 국밥집.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 한결같은 모습.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이내 주문도 하기 전에 국밥을 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제 주변을 서성이며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는 말하기 전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콜라도 서비스라며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 밥 안 먹고 빼빼 말랐던 애가 벌써 이만큼이나 컸나. 인물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국밥을 먹는데 문득 눈에 뜬 뚝배기 겉면에 잘잘한 금들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국밥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속을 채우고 데워주었을까? 사장님은 10년 전 저와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용감하게 들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밥을 입에 꾹 물고 넘기지 않는 첫째, 다 먹었다며 심심하다고 보채는 둘째, 그 둘을 데리고 씨름하는 저를 사장님은 딸처럼 여겨주었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다 이따금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애들만 챙기지 말고 엄마도 먹어야지! 그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조차 듣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눈물이 나네. 그러게, 나 정희 씨 사연 같아 이거 지금. 당시 저는 자신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 친정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는 제 말에 활짝 웃는 사장님. 저는 꿉뻑 인사를 하고 사장님 손을 포개어 잡으며 건강히 지내세요. 또 올게요. 라며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뗐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있는 것은 이런 주변인들의 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끝! 아, 국밥집. 그러게, 내가 지금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거 우리 여정인 씨 사연이 아닌가 내가. 혹시 정인 씨가 보내서 본인이 읽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글을 이렇게 잘 쓰진 못하죠. 네, 네, 든든한 국밥집.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추억에 이런 식당이 있어요. 어렸을 때 든든한 부대찌개 집이었어요, 저는. 아, 왜냐면 거기 이제 그 주인 그 사장님도 마음을 또 항상 고우시고 지금도 아마 그 가게가 유지를 하고 계신데 안양에서 그 하는 집인데 무슨 집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났어도 내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밥 먹은 게 있어. 그런 거 좋다. 네, 추억에 그러니까 그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사장님도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계시고 같이 이제 막 쳐다보는 거지. 처음에는 젊었을 때 이제 총각 때 학생 때만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 날 한 명을 데리고 오고 양손도 데리고 오고 셋이 데리고 오고.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진짜 추억의 어떤 이런 그 따뜻한 국밥집 같은 그런 음식점이 있으면 뭐 가족들도 괜찮고 본인 스스로도 괜찮고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서. 맞아요. 여기 보면 포인트가 있잖아요. 애들만 챙기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좀 먹어라고. 엄마도 먹어야지.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요즘에는 그런 분들 잘 안 계시지만 예전 아빠들은 왜 그랬을까? 다 먹었다. 인나자. 아직 엄마랑 아직 안 먹었는데 다 먹었다 이러면 또 내일 엄마들은 그렇죠. 뭐 먹어 이제 한술 뜰라 그러는데 급하신 아버님들이 계셨어. 왜 그랬어요 아버님들.
전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아, 그래서? 내가 또 빨리 먹으면 또 내가 먼저 혼자 나가기도 미안하니까 그냥 천천히 그래, 먹자. 그래, 그거 좋다. 그래,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먹어야죠. 그렇죠. 아, 어쨌든 따뜻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이런 주말에 어쨌든 외식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눈물 날 뻔했잖아. 참았어요. 콧물도 나네. 요즘 또 자영업자들 힘들어. 식당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해서 또 오늘 주말에 외식들 많이 한번 해주세요. 자영업자 살리는 의미에서. 그래, 가족 돌고 돌아야 가족 외식. 되니까요. 그렇죠.